대통령이 왕 기분으로 맞이해. 뭘? 대통령 각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대통령 아, 오늘따라 왜 저래? 아, 진짜. 근데 여봐, 거짓말 보태서 키가 1m 80인데 줄였는데 75요. 야가 우리 둘째 누나 딸내미야. 그 나하고 뭔 관계지? 할아버지 어. 손녀와 손녀하고 할아버지. 조카지. 아, 조카인가? 둘째 누나 딸. 조카. 야는 그 아들. 아 아들. 어. 그리고 뭐 이 사장님은 그 형균의 집. 그 왜 옛날 그 초가집 있었지? 네. 서해안. 서해안. 어. 거기에 새로 한 달 돼 산다. 순례해가지고 거 와서. 앞으로 기거를 해. 아이고 빨리 오세요. 여기는 우리 서야하는 대원들 앉으셔. 손자 빨리 와. 앉으세요. 시간 됐어요? 네 앉으세요. 아니 앞접시를 가져온 의자 있나 봐. 아니 앞접시 바로 넣으세요. 앞접시를 덜어서 드렸으면 좋겠어. 자자. 하루 속 드세요. 드세요. 의자 갖다 주고 앉고 먼저 드셔요. 우리 손자 빨리 와. 네. 앉아. 손자. 손자 우리 손자네. 아 손자요. 아니 드셔요. 아니 드셔요. 얼른 드셔. 얼른 빨리. 아니 앞접시에 갖다 드린대요 오늘. 야는 지네갓집이 왔어. 지네갓집. 엄마 애갓집을 지네갓집이라 그래. 지네갓집. 애와 한 가지씩. 한 가지 찹쌀 넣고 대추만 넣었었는데 가져 올라갔지. 어쩌 이 사장님의 집에 가서 계란 같은 그거 계란 같은 맛있게 엄청 맛있게 철갑상어 그 고등어해 뭔해 뭔해 송어해 그리고 뭐지 그거 저기 뭐냐 뭐 우리 그것도 무슨 회 하나 또 다른 거 입어봤잖아 뭐 가자미해 뭐해 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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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을까 봐 나 보거는 못 먹었는데 보거는 또 있었잖아 난 죽을까 봐 안 먹었다 이거 나도 죽을까 봐 안 먹었어 나 뭐 사람 몰라서 안 먹었는데 보거 난 그건 다 먹었구나 나 죽을까 봐 안 먹었어 나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죠 이 조지 사람 야 이 할아버지는 외국을 안 가봤는데 맹이 떨어져 죽을까봐 진짜야 진짜 고추도 뭐 배맞으래 배줄 배맞으잖아 근데 한백에 이제 고향이 한백이 한백. 거기 내려와서 이 주점에 주점. 그러니까 뭐 소주방. 소주방 먹는 거 뭐 다 있어. 배고픔은 다 먹는 것도 있고. 아유, 안장 그거 갔다 오지 않았어? 저 갔다 왔어요. 안 그래도 갔다 왔어. 네. 너 집에 갔다 왔어. 어디 가서? 문화가시거든요? 지난번에 문화가시 집에 갔다 왔어. 우리 주신의 집에 최고 대빵 최고 대빵 두 번째도 아니고 제 대빵 내가 세 번, 내가 네 번째 그러니까 촌수가 제일 높아져 맛있죠?
야들 엄마는 이름이 명옥이요. 두 명옥. 나도 맨날 써와. 나는 명섭이고. 명섭, 명옥. 명섭 이름이야? 아니, 중간에 명절이야. 명하. 명숙이. 아니, 이 키 큰 사람은, 이 키 큰 우리 조카는 안극한 면정하고 친하다는 사실. 아주 친해. 팔을줍니다. 네? 팔. 아, 팔 찾아오려고 갔지? 조금 그려요?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벼워 오셨어요. 아니, 혼자. 이제 김치 깔고 안 드셔서 그렇지 왜 이렇게 깎아? 아, 야, 저게 내가 키우는 보이 두 마리가 있던데. 넌 눈이 알아. 응. 근데 내가 보이 네 마리가 있는데 내가 일보이가 우리 형수님이 일보이. 그러니까 보이란 뜻은 그 집에 먹을 게 많다 이 뜻이야. 아이고. 보이는 죽어도 절대 그런데 아니, 이 요즘 뜯으실래요? 다리빨이 없어, 다리. 어? 여기 있어요. 어. 다리빨, 거기 있는 거. 이부의가 이제 저 이희준의 집이고, 아, 옥동이, 옥동이 형네가 이부의. 참 아주 명절 전후로 가면 어. 아니, 먹을 기 먹을 거래. 발톱? 너 지금
우린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게 버글버글해 그냥. 이게 매울 때 먹어야 빨리 쉬어 죽는다 빨리 쉬어. 발톱에 떼꼈는데. 아 그래요? 발톱에 떼꼈대요. 발톱도 좋아. 이게 수비. 뭐이가 세 마리 수비가 한 마리 있어 수비. 동대리 기대가. 아니 먹을 게 있어. 동대리? 영춘? 어. 지금 거기 갔다 왔어요. 야가 공수방네. 거기 저희 아버지 고향. 우리 끝집. 홍종업 씨네. 용진? 아니 저 동대리 간대 용진 아니 뭐 상관이 있 딸이라고? 저기 아니 종식 그 밑에 동생의 딸 홍종식이라고 홍종식 근데 홍종업 씨의 동생의 딸 큰아버지 집 그러니까 큰아버지 큰아버지 어. 근데 그 거기 진검다리였는데 제가 갔었을 때 진검다리가 어. 없고 어. 다리가 놔져있고 어 그럼 놔져있고 마구가루 디디빠가 있었던 데는 쌍밀고 하우스가 생겨버렸어요 아기가 빠지네 꼭대기 왜 올라갔었잖아 용진에 영춘서 왜 젤로블리 거 집에 간 남자 그 언니네 그 말라고 올라가니까 소양이 영춘을 낼다 보고 아 소양 소양이 좋네 거기 갔다 왔나 이 친구는 술이라 해 술이 보이 세 마리 술이 한 마리 먹을 게 많단 뜻이요 아니 술이 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최고 도둑놈이 보험이요. 얼마나 훔치는지 이게 그러니까 굳어가지고 뺑창에 사람도 못 가는 데가 집을 지어가서 그게 얼어 꽉 굳어가지고 징으로 깨서 먹어요. 어. 그런 중에 그거 새끼는 술이. 그 사람이 보험이에요? 응? 민물고기는 막 이래 해가지고 꼬가도 나던데 나중에 보니까 오돌을 뒤져왔는 절로 뒤져왔어. 어떻게 들어? 절로 뒤져다 여 까꼬를 추박해가지고. 중업차 이러고. 어. 이래가지고 여걸 훔쳐가지고 나갈 전 이걸 열고 뛰어 나가. 나갔잖아. 법규가 그래. 에 삼촌 난 몰라요. 나도 몰라. 어 그거 안 가요 이래. 나오고. 언제 자꾸 계란 다 꺼내가 가서 다 꺼내가 이 집에 언니 영어리만 오해받았어 도둑질을 할 사람은 형도 영어리, 하고 강아지 때문에 우리 다 안 낳는다고 내 친형 그 사람은 와보면 형이하고 저기 만들면 갈 거야 선대 아, 받아가지고 이러고 모른다 벌 빨락하자 모른다 그런 거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봐요 내가 손 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이 친구하고 차에 딱 타가지고 야 저게 저 집이가 저거 훔쳐가 좋아 이랬는 그게 우리 형네 집인지도 모르고 야 사람아 빨리 훔쳐와 빨리 훔쳐 야 아들이 겁이나 그게 우리 진형네 집이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거든 이 형수님 집이거든 그러니까 뭐 파 같은 거 야, 이놈도 빨리 이러면 돼. 이제 약해가지고. 시원하게 많이 안 했으면 했지만 하나씩 다 드릴 수 있잖아.
아니 그게 아니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방식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먼저 그 할 때는 많이 했잖아. 뭐 막 해갖고 막 몇 개씩 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남아서 오늘 좀 작게 하자고. 내가 통리다가 가지고 원장님 집을 내집을 많이 모르잖아. 중간에 한국에 사나가 좀 사나한데 한 1만 집떡 집떡한 거 그걸 사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쌀떡지만한 돈도 하나 못 먹어. 그 수공이 더 비싸다니까. 수공 사먹는데 집떡 해먹으려고 사다가 이렇게 삶아서 해놨는데 엄두가 안 났네. 쌀도 없고 돈도 하나 안 해버렸어. 치는 있고 치는 삶은 안 돼. 전 입상자들 짝거리가 끝났습니다. 잠깐.